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준 영국 신사. 네. 어떻게 그 매니저를 만나게 된 겁니까? 필리핀에 이제 제가 63년에 갑니다. 16, 17명의 한국 공연단을 이끌고 공연단. 그 필리핀의 마닐라에 저희들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석달간 공연을 해요. 예. 그런데 영국 사람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는 놀러 왔다가 우리 공연을 본 거예요. 클럽에서 와서 예. 너희들 런던 보고 싶지 않냐? 그래서 영국 한번 구경하고 가자. 언니들이 그러지. 그래가지고 런던을 간 거야. 그러면 네. 그 매니저를 뭘 믿고 갑니까? 굉장히 젠틀맨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듯 일생의 은인이라고. 그분이 제 수양 아버지죠. 찰스 오메이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그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희들이 런던으로 들어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다음 날 텔레비쇼를 한대요. BBC 투나이트 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무릎팍같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투나이트 쇼라는 게. 그러면 그 찰스라는 그 분이 네. 이분이 대단한 영국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네. 왜냐면 영국으로 가자마자 영국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쇼에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와. 근데 거기에 나가서 저희들이 Can Buy Me Love을 했어요. Can Buy Me Love 하는 거 있죠. 그게 비틀스의 첫 히트곡이야. 갓 그때 비틀스가 나왔을 때예요. 63년도니까. 갓 나왔을 때. 갓 나왔을 때. 비틀즈 갓 나왔을 때. 신인이었을 때. 신인. 저 근데 비틀즈보다 선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 비틀즈는 뭐 한참 가만 그럼요. 비틀스가 63년도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틀스 노래를 이제 예, 불렀는데요. 근데 그 BBC 한 것도 예. 우리 유튜브에 올라 나도 몰랐어요. 자료가 다 확보돼 있습니까? 나까지 야 어디 나가서 뭐 했다고 뻥 치잖아. 예.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데일리 뉴스에 앞면에 비틀스 노래를 한국 애들 네 명이 했는데 이쪽도 네 명이고 이쪽도 네 명이잖아. 예. 그런데 얘네들이 훨씬 더 좋았다 해가지고 그냥 예. 두 개 사진이 나거든 거야. 그래갖고 뒤집어졌어. 유럽이 뒤집어졌어. 유럽이. 그래서 독일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공연하는 거였어요. 거기서도 초청을 한 거야. 독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그다음부터는 뭐 다 스웨덴 뭐 막 그냥 막 가요. 막 간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라스베가스까지 가죠. 예. 미국에서도 그 TV 했습니까? 많이 했죠. 어디 무슨 기억이 남나요?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건 밥 오퍼 크리스마스 특집한 거. 예. 밥 오퍼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요. 30년도부터 뭐 90년도까지 가지고 네. 전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예. 아티스트로 아마 예. 그 스포츠 채널 보니까 밥 오프 그 골프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밥 오프 CBS 크리스마스 쇼 하면은 쫙 떠요. 그러면 대사도 다 영어로. 그렇죠. 예. 그리고 제 레퍼토리가 전부 영어예요. 야, 이게 진짜 이걸 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재료가 있는데 뭐. 거의 모험남 수준이 거의 뭐 해리포터 수준인가. 그런데 이제 제 매니저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영어로 하잖아요. 굉장히 느리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찰스의 가르침이? 네. 네가 실수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어디야? 한국은 저런 거야? 근데 네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는 도대체 한국이 어디야? 그렇다는 거죠. 너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다. 그렇죠? You're Korean. 절대 잊지 말라고 그걸.